위원장님이 당시 2월 7일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YTN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 전문 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망이를 두들긴 뒤에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없어졌습니다. 공적 책임과 공적성을 다하는 조건은 그 조건의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였습니다.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 승인할 때 조건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. 예, 위증입니다.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 네, 지금 방송 지원 정책이 방송 정책과 소관이죠. 이현 국장님, 예, 네. 이거 할 때는 국장이 아니었으니까 모른다고 할 거고요. 만약에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까? 지금 그러니까 직전 위원장님이 보류해놨는데 두 달 만에 승인 절차를 밟도록 청문 절차도 없이 행정 절차법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두 달 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, 다음에 만약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이렇게 할 겁니까? 절차 밟을 거죠? 네, 절차 밟을 거죠. 근데 청문의 경우는 그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달 만에, 그러니까 직전 위원장이 보류 결정을 낸 아주 중차대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걸려있는 건에 대해서 그 이제 공적 책임을 다하라는 부대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. 그럼 그것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받고 그 다음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절차가.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금 이제 절차를 예. 다 밟고 계시죠. 예. 예. 그런데 이 지금 재승인의 이전에 재승인 YTN 재승인 과정에서 지적됐던 조건과 부과된 것들을 다 이행하는 걸 조건으로 지금 허가를 승인을 내준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? 그것은 그 YTN의 아니, 그러니까, 방송사의 자, 이전에 부과된 문제이지. 조건을 다 이행하는 조건에서 더 하라라는 걸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2월 7일 날. 근데 그런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김백 사장이 등장한 이래. 그 부분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입장이 뭡니까?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저 최대주주 변경 승인 승인에는 그런 보도국장에 관련한 어떠냐면, 그런 저 뭐는 없습니다. 조건 위원장님이 없습니다. 당시 2월 7일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YTN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 전문 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라고 하면서 방망이를 두들긴 뒤에 예.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없어졌습니다. 공적 책임과 공적성을 다하는 조건은 그 조건의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였습니다.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 승인할 때 조건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. 예.